것 같다 이제. 어. 변한다 변한다 이제. 느낌 오죠. 아 이런 거는 이제 다 세계 전 세계가 열이 많아야 돼. 사희 액트리스 TV.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.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유일한데 네, 유일한입니다. 우리 유일한 배우님께서 네.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인도 영화에 빠졌어요. 아 진짜? 한단. 아 빠졌어. 그러면 오늘 영화는 또 난리 나네. 아,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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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했던 영화인데 맞아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원투가 있는데요. 이건 나중에 꼭 한 번에 연달아서 쭉 강조하는 그래.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. 이걸 보고 나면 아 인도 영화의 맛을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. 그렇구나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뭐죠? 바우발리 2!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모르고 바우발리 1을 먼저 안 하고 2를 먼저 했어요. 그 정도로 저희가 몰랐어요.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딱 그때가 모든 인도 영화는 다 발리우드다. 발리우드인 줄 알고 바우발리니까 또 발리우드니까 발리우드라고 생각했어요. 네.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네. 두 분은 안 그래요. 아, 네. 네, 저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또 처음에 보고 이 뭐지 뭐지 했던 그걸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아요. 그래서 준비를 해봤죠. 그 약간 이 댓글을 달아주시던 구독자 분들의 마음이 약간 이런 건가 봐. 뭐 질문하면 설명해주고 싶어. 맞아 맞아 맞아. 우리가 그때는 한참 질문 많이 할 때예요. 네. 애기 때 애기 때. 그래가지고 일단 이 엄청난 그 스킬에 놀라실 건데 놀라지 마세요. 다 CG가 아니래요. 아 뭐 이런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뭐하고 네. 막 터이고 막 불라고 하는 게 CG가 아니라고요? 네. 거의 다 진짜 하는 거야? 네. 와 이게 장난 아니네. 네 그거를 딱 스킬이. 기억하시고 보시면 더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또 이 영화에 그러니까 많은 뭐 어떤 배우분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엄청 그 인원수가 많은데 저는 당연히 그거 이렇게 입힌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실제 인물?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고 그러고 얘기를 나눠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보여주세요 우선요. 네. 그럼 영상 고고! 시대극인가 봐요 좀. 네 맞아요. 생각났다. 사극 같은 거구나. 네. 우리나라로 치면. 네. 와우하게 바라마 실제로 있는 신화냐고 저희가 또 물어봤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. 아 가상의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거? 그 바우발리 아들 그대랑 바우발리 바우발리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우발리인데 네. 아빠의 복수를 아들이 하는 거예요. 아 라이언킹이네. 그리고 신발. 엄마를 구하러. 아. 오 저 진짜 이거야 나. 진짜. 그래서 메이킹 필름 같은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 인도 영화는. 와 이거 완전 무슨 그리스 신화 같네. 장난 아니죠. 우와. 그게 완전 그거 옛날 300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되고 다 갑옷을 입고 있어. 또 추파춥스 들고 또 아 저거 저게 맞아도 아플 것 같은데. 어머 나쁜 놈 이게 주인공인 거잖아. 네.
오. 힘이 좋네. 약간 초인적인 힘을 아. 가진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됐어요. 둘 다? 응. 저 남자는 처음엔 아니었는데 아. 엄청 비열하게 훈련을 많이 해서 강해졌지. 맞아. 1편에는 되게 약하게 나오거든요. 맞는 걸 거 아니야, 지금. 이 엄마 때문에. 어우, 저 깨네, 저걸.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해서 아우. 어.
완전 지금 더 보고 싶은데? 이게 2라고요? 네, 이게 2고 그러니까 1이랑 1을 먼저 보시고 보시면 더 재밌어. 저희는 2를 보고 왜냐면 결말을 알고 1을 봐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어. 맞아. 그랬는데도 좀 아쉬웠어.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영화가 아직까지는 인도에서 최대의
제작비를. 아, 네.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? 야, 지금 서울, 그 롯데월드를 지어놨어. 에버랜드를 지어놨어, 지금. 한국에 에버랜드를. 에버랜드를 지금, 저기 스핑크스 20대 대모험 그거를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. 아니,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, 그러니까 인도 영화 중에, 그러니까 메이킹 필름이 있는 걸 봤어요. 그게 알랄랄이었나? 네. 그거, 지금 이 감독님이, 이번에 또 하시는 건데, 그 촬영하시는 건데, 근데 여기서 메이킹 필름을 보니까, 아!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알게 된 거야. 정말 다 저렇게 다 만들어져. 그러니까. 이거 메이킹 필름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은 다 크로마키 같은 데서 그냥 다 여기 피아노 줄들한테 그 와이어 달고 다 날아다니고 있거든 원래. 그래서 저 보러 또 연기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텐데 이게 다 진짜로. 야, 정말 세트가 정말 엄청나고. 그래서 또 한번 놀랬었어요. 그때 우리 저희 한번 그걸 리액션 했었거든요. 저도 한번 찾아봐야 할게요 그거. 아, 너무 뿌듯하다. 그쵸. 막 뭔가, 막 신이 났어, 지금. 재밌어, 재밌어. 지금 막 계속 알려주고 싶어. 그치? 네. 맞아. 지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. 아, 그리고 인도 영화는 어머니가 굉장히 강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게 많나 봐. 엄마를 약간 신적으로 이렇게 여신처럼 생각하는 대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, KGF도 그렇고, 바오발리도 그렇고,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강인함을 엄청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. 그리고 사랑과 막 이런 거. 그쵸. 우리 뭐 되게 좀 전문가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? 야, 이 정도면 전문가 아니야? 네, 인도 전문가세요. 아, 우리 네. 인도 영화 어린이 우리 모셔놓고 저희가. 아,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유일한 배우님께서 그래도 너무 집중하고 재밌게 봐주셔가지고. 아, 약간 소개하는 우리가 좀 많이 뿌듯하고 재밌네요. 우리 저도 머리 아픈 걸 안 좋아하거든요. 네. 이렇게 해야 돼. 이런 일이지. 진짜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눈 힐링 되고 약간 뭔가 잡생각 없어도 속 시원하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. 나중에 그래. 집에서 한번 알겠어요. 보겠습니다. 진득해 한번 봐보세요. 알겠습니다. 이건 뭐 시간 금방 갈 것 같네. 네, 정말요. 그냥 드라마 정주행 하듯이 뭐 이게 두세 시간이 되더라도 금방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. 아, 네. 오늘도 그럼 이렇게 우리 한이 유일한 배우님께서 이렇게 한이 유일한이에요. 네. 배우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또 아쉽지만 오늘 또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또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. 안녕!